앞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으로 잔상이 남고 이쪽으로 쫙 간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카자미 하야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리터 폴 란돌과 신조 나오키 뭐 거의 주연 3명의 기체들을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찐 주인공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블리드 카가의 기체도 준비했습니다! 짜잔! 사이버 포뮬러에 들어오면서 나왔던 기체 중에는 가장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제규어 되겠습니다. 원래 제규어를 탔습니다, 그죠? 블리드 카가가. 일반 공도에도 탑니다. 그러다가 쿄코가 아오이 에서 신조 나오키가 빛을 못 발하자 아오이 지프라는 팀을 이제 인수해 만들어서 블리드 카가를 영입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때 나왔던 스텔스 제규어입니다. 아오이에서는 최초의 F1 타입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자, 오! 아, 나는 이거 그리드 9인 줄 알았는데 5,6이네요. 5,6. 그러면 뭔가 조각들이 맞춰지죠. 아까 1번, 2번, 3번, 4번 그리드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5번, 6번 그리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 블리드 카가 헬멧 들고 있는 모습과 뒷꽁지 나중에 이제 조타로로 변할 때는 머리를 자르고 까만 머리로 이제 변하지만 이런 느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번개 블리드 카가 블리드 카일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형 중에는 디테일합니다. 이런 헬멧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도 꽤나 괜찮은 느낌이 있고요. 미는 장면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멧을 쓴 채로 사실 이 머신 미는 거는 신조 나오키가 초반에 GPX 버전에서 슈페리온을 밀었던 그게 사실은 찐 감동인데 아무튼 이렇게 미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파츠들이 좀 있고요. 아오이 스텔스 제규어 Z7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식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엑스페리온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앞부분 이중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날개도 원래 안으로 접혀 있지만 이런 느낌들 좀 펼쳤을 때 느낌도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퀴가 대신에 4개가 달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파이어 슈페리온의 6륜 모델에 부스터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 스텔스 제규어의 뭐 바디 디자인 이게 합쳐져서 엑스페리온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샤프트 3개로 되어 있고 엑스페리온이 바깥쪽으로 뻗었다면 이건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 이런 앞부분은 진짜 많이 닮았네요 엑스페리온이랑 뒤에도 이 날개 자체가 투명한 부품들을 써가지고 조금의 차별화가 되어 있고 카넘버 9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머플러들 터보 추진체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부스터 온이 되겠죠. 딱 들어주면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실제로 조금 헐렁한 게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있네요.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만 보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는데 이런 데도 보시면은 올라갔을 때의 이 안쪽의 디테일들은 좀 괜찮습니다. 꽤나 좀 신경을 써준 모습이고 부스터 온에서 뽑아주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원래 폭발하잖아요 불꽃이 뭐 그런 느낌 물론 이게 막 나오면서도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들어가네요. 그래서 부스터를 안 쓸 땐 앞으로 많이 미사일처럼 나와주는 그런 스텔스 제규어 되겠네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약간 이슈자크 냄새가 좀 납니다.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크게 안 변하거든요. 왜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츠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아래쪽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안 넣은 상태, 여기가 이제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꽂아주면 이런 부분들이 닫혀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눈에는 똑같은 녀석이 총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기왕 준 거니까 꽂아는 드릴게! 콕핏이 아, 얘 좀 아쉽습니다. 빛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콕핏들 보여지죠. 블리드 카가가 사이버 포뮬러 첫 입문할 때의 머신을 보여드 다면 이제는 사이버 포뮬러 신에 등장했던 거의 주인공으로 블리드 카가를 만들었던 그 기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고 되겠습니다. 오고 AN21 To anyone 오거 모델입니다. 사실 이게 두껍죠. 왜 다른 모델이랑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디럭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대부분 10만 원 초반대였다면 이 친구는 발매가가 10만 원 중반대, 후반대까지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좀 다른 속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나구모 사장이 사실 알자드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친구가 창고행으로 가 있었잖아요. 창고를 좀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뭐 나무 상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뭐 비운의 오우거지만 아스라다와 형제 기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우거가 18대 1의 스케일로도 나와줬습니다. 완전 변형으로 또 나와줘서 그거도 나중에 기회되면 또 리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24분의 1 스케일로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블리드카가 궁극의 머신 마지막에 이제 로데오 소처럼 적응을 하는 그 과정 괜찮았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하야토가 주인공인 사이버 포뮬러 시장에 신선한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우거라는 기체를 타고 블리드 카가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블리드 카가 이렇게 앉아있는 듯한 느낌의 기댄 듯한 느낌의 블리드 카가의 피규어입니다. 당연히 상징인 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엑스페리온을 타다가 뉴 엑스페리온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그 기체 시험장에서 알자드한테 이제 발리면서 신조 나오키는 잘려나가고 그나마 블리드 카가는 그 당시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해갔는데 알자드 사태 이후로 1년 동안 아오이가 이제 못 들어가면서 사이버 포뮬러 시장 그 다음에 출전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뉴 엑스페리온 그 녀석을 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우거를 받아내면서 미라주 턴을 완성을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뭐 아무튼 기체를 보여드릴게요. 오우거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흰색에 약간 보라색 느낌 블리드 카가의 색깔을 하고 있는 오우거입니다. 잘 빠졌습니다. 너무나 잘 빠진 오우거고요. 아오이 오우거 AN21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 머신 자체가 마지막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또 굉장히 예쁘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아스라다랑 엑스페리온이랑 좀 섞은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그죠? 보통 아오이가 뒷바퀴가 두 쌍이고 앞바퀴가 한 쌍이었다면 이 친구는 아스라다와 형제 기체이기 때문에 아스라다랑 똑같이 앞바퀴가 두 쌍, 뒷바퀴가 한 쌍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샤프트나 이런 부분들 다 아스라다랑 좀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고 다르다면은 뒷부분에 이런 느낌들은 확실히 아스라다 말고 엑스페리온의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핏 자체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역시나 도색 미스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이제 레어메탈 해서 막 좁아졌다 넓어졌다 쌩 난리를 피잖아요. 그 녀석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윗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에어로모드 체인지는 얘가 빠집니다. 빼서 앞부분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확연히 나죠. 뒷부분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올라간 느낌을 파츠 교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로모드면 이 부분이 이제 바퀴가 또 좀 가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바퀴가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고 윗부분이 살짝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바퀴가 여기 가려진 부분 여기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윗부분의 파츠들까지가 일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걷어내지면은 한층 아래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럭스 버전에만 들어있는 파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뭐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접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파츠 교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진 날개를 꽂아주면 또 다른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얘가 부스터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꺾어서 올려주면 오우거의 이 뒷부분이 정말 멋있다고요. V자 두 개, W 느낌으로 부스터를 쓰고 있는 오우거 되겠습니다. 아, 예쁩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봤을 때 예쁘고 서킷 모드와 에어로 모드 그리고 에어로 부스터 모드까지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DX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DX는 슈퍼 에어로 모드와 미라주 턴까지 지원을 합니다. 미라주는 앞에가 공기 흐름이 들어갈 수 있게 좀 바뀌고 여기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DX 모델에만 나와져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뺀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어? 뭐 하나 이거 더 들었네요? 기존 모델은 막혀져 있고 미라주 턴 때는 여기가 제 손가락이 안쪽에 보일 정도로 떠 있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미라주 턴을 하려면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딱 채워지잖아요. 타이어 커버는 그대로 두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빼줍니다. 이 파츠를 빼주고 비슷하게 생긴 파츠
양파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날개가 하나 생깁니다. 요만큼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반대편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반대편은 얘를 또 빼줍니다. 여기 이렇게 안쪽 파츠를 빼고 요 하얀색 파츠를 이렇게 껴주면 여기랑 여기랑 맞물려지면서 차이가 나죠?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채워져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중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여기가 막아져 있는 느낌. 반대쪽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바퀴 열려져 있고 여기가 떠 있는데 미라조 턴모드는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 바퀴도 막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라조 턴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차고 잔상이 남고 이쪽으로 쫙 간다. 그래서 뭐 미라조 턴 하면은 이런 식의 옆구리 쪽도 이렇게 바뀐다. 아래쪽에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지는 모드에 이 느낌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 에어로 부스터 모드를 한번 발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다 떼주고요. 기존의 에어로 부스트 모드에서 조금 더 긴 녀석이 들어가네요. O자가 들어가 있는 뒷바퀴 핸드 앞부분이 레어 메탈이죠.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 녀석으로 일단은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또 바꿔 끼게 됩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그냥 날개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V자로 좀 더 꺾입니다. 그리고 약간 뒤로도 누워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바꿔 껴줍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빠지... 어? 잘 빠지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 보여지죠. 야, 이거 파츠들 바꿔 끼는 재미가 또 있어서 오히려 가만히 두는 것보다 가지고 노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구성을 좀 생각은 해야 될 텐데 나름 지금 변신시키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얘들도 길게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네 개를 빼주고 이렇게 길어지는 걸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짧고 긴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개가 다 똑같진 않고 조금씩 넣는 파츠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뒷모양이 엄청 길어졌죠? 기존에 앞에 요 짧은 느낌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길어진 것을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파츠가 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슈퍼 에어로 부스터 모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앞대가리가 많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빼야 됩니다. 얘를. 와... 어우... 와, 이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파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체가 된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꽂아주면 딱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앞이 샤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이런 느낌. 좁아졌을 때 이 바퀴 두쌍도 당연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파츠들이 DX 시리즈는 3개나 됩니다. 3개나 좀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조금 헐렁해요. 바꿔 꼈을 때 이런 헐렁함은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 외적으로는 파츠 교환이긴 하지만 정말 변신을 한 듯한 느낌 오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이버 포뮬러 다른 드라이버들 이 친구들도 주역인 드라이버들의 머신들을 5개 보여드려봤습니다. 메가하우스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에 많은 머신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슈피겔이라든지 오토모 조지의 그런 알바 트렌더라든지 에델리 부촐츠의 머신이라든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주역 기체들은 좀 보여줬고 선보여줬다라는 거에 또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서 다음에는요 슈퍼 아스라다 하이스펙 시리즈 그리고 오거 하이스펙 시리즈 그리고 올 6월 7월쯤에 나오는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 하이스펙 시리즈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4분의 1 스케일이랑은 또 다르니까 그 매력에 또 빠져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잇!